한번 박용호 받아주고 주민규 흘려줍니다. 김민현 속였습니다. 자 주민규 어터치 루믹손 김민현 루믹손 끌어 기가 막히게 주고 들어갔는데 자 주민규가 2선에 내려와서 싸워놨고요 안치원을 얻어냅니다 그런 역할 너무 좋아요 아 골치네요 주민규 오 뛰고 가네요 지참시 때려보는 주민규 네, 지금도 모양지 선수가 뽑히지 못합니다 주민규 올라와서 압박하는 김현우 이건 만져졌어요 길게 어만상 쪽입니다 어만상 달려갑니다 엄연한 손의 패시가 될게 주민규 마지막 순간 주민규 머리 맞고 들어갑니다 손이에요 루믹손인데요 만들어주고 주민규 주민규 자 그리고 또 크로스업입니다 그리고 주민규 아이스크킥 벗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전을 했고 지금 또 김태환 선수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지만 자 조수에서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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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록하는 울산현대 주민규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이게 포드의 존재감이죠. 살짝 밀어놓고 그리고 골키만 보고 입니다. 김민영 연결입니다. 주민규에게 그리고 파고들고 있는 루믹손 있습니다. 주민규 길게 반대편 엄원상 엄원상 잡아냈습니다. 주민규. 오, 제쳤어요. 주민규. 네. 주민규. 주민규에서도 강행이 사이로. 예. 대단한데요. 야,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깜깜하게, 깜깜하게. 주민규에게. 주민규. 김민영에게. 자, 흘러나갑니다. 김태환. 나이청룡이 이청룡. 이청룡.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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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트 기록하고 빠졌습니다. 컴퓨터 셔플레이는 아주 환상적이죠. 경기 종료됩니다. 울산현대 수원 FC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2023 시즌 4연승을 구가하고요. 3대0 완승.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좋은 경기 결과를 이끌어냅니다.